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지금 제 앞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축구화가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G 스터드 아니면 TF 터프의 이제 그 스터드 바닥을 이렇게 제가 앞에 놓고 있고요. 오늘은 이 축구화들이 사용되는 인조 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거라고 하면 뭐 이제 월드컵 경기장 같은 좋은 구장들을 갖게 된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조 구장의 확산이죠. 그러니까 뭐 대한축구협회 그다음에 대한체육진흥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을 가지고 많은 인조 구장이 전국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죠. 근데 이 인조 구장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역사를 보면 1960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데이비 첸이라는 교수가 인조 잔디를 개발을 했는데 초기에는 인조 잔디가 예를 들면 스포츠용으로만 이제 개발됐던 건 아니고 좀 본도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뭐 집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원 앞 테라스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아마 그 인조 구지 이거를 이제 활용을 잘 하게 된 게 이제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용 이 포스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최초로 인조 구장이 프로 스포츠 경기에 사용된 거는 축구가 아니고요. 야구였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팀이죠. 1966년 아마 휴스턴 아스트로스라고 예전에 놀란 라이언이 여기 있었었나요? 뭐 하여튼 그 팀의 그 야구장에 이제 처음에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구장이 아마 이게 그 인조 구장이 아 그 아스트로돔이니까 이거 이름이 그 뭐죠? 우리나라 그 돔 구장이죠. 돔 구장. 그래서 돔 구장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햇빛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연 잔디를 잘 키우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육 조건 잔디에. 하나는 풍부한 물이고 하나는 햇빛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돔 구장을 이렇게 지붕을 덮게 되면 자연 채광이 떨어지죠. 자연 채광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연 채광률이 떨어지게 되면 천연 잔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햇빛을 인위적으로 공급하기는 힘들죠. 요번에 그 작년에 했던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그 이제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지붕이 덮여 있는 러시아는 뭐 일조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일조량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 많으니까 경기장에 이제 피파 룰에 의해서 그 규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지붕이 덮여 있으면 햇빛에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죠. 채광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인공 조명을 사용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햇빛 들지 않는 부분에 그 자연 잔디를 생육시키는 그 과정들이 텔레비에 나왔었거든요. 중계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1966년에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처음 인조 잔디가 소개되고 미국이 1970년대 초중반에 북미 축구리그 그러니까 지금은 NSL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노스 아메리카 사커리그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구장이 인조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프로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나슬이라고 불렀던 북미 축구리그가 최초로 사용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뉴욕 자이언트 NFL팀이 사용하는 구장을 사용하던 뉴욕 코스모스 같은 팀은 당시 펠레와 베켄바우가 있었거든요. 그 팀에 이탈리아 키나리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그 70년 월드컵 우승 주장인 알베르토도 있었었는데 다 터프화를 신고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포틀랜드에 있었던 요한 크루이프도 역시 푸마 터프를 신었었어요. 요한 크루이프도 그렇게 이제 터프화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서 사용이 됐죠. 물론 미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뭐 독일 아디다스나 푸마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한 걸 신었는데 공교롭게도 펠레는 그 당시에 푸마와 계약이 끝이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 포니사에서 만든 신발을 신었었죠. 포니에서 만든 거. 근데 그 포니 축구화도 뭐 상당히 그 당시로는 나쁘진 않았죠. 굉장히 잘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확보에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는 지금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인조구장이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조구장이 허용이 되지는 않고 내셔널리그 이하에서는 아나 FA컵은 그게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 중에서 인조구장을 사용한 팀이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탈 팰리스, QPR입니다. QPR 박지성이 있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은 1981년에 인조구장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뭐 영국은 축구 전통적으로 이제 그 뭐지 보수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룰 변경 같은 것도 거의 못하게 하죠. 영국의 더 FA는 거기서는 뭐 이 인조구장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영국 팬들이 인조구장을 플라스틱 피치라고 얘기 불렀어요. 플라스틱 피치,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그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QPR도 88년이 되면 인조구장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고 다시 천연잔디를 깔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출범이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 뭐 70년대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도 되는 시즌, 박싱데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골 에리어나 센터 서클은 다 벗겨져 있어요.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돈을 많이 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바뀌었죠. 많은 돈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경기장 피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됐고 국제 경기 A매치 상에서 그러면 인조 구장이 언제 제일 사용이 처음 됐냐? 그거는 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2005년인가? 2005년에 잉글랜드와 러시아가 2008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던 루즈킨인가요? 루즈니킨인가? 그 러시아에 있는 경기장. 거기에 인조구장을 러시아와 잉글랜드 친선전으로 처음 매치로 열었어요. FIFA 매치로. 그리고는 한동안 A매치가 없다가 2008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그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맨유가 경기를 했었죠. 그 당시 우승도 하고 그 경기장은 당시에 예를 들면 인조구장이 깔려있었고 러시아는 말씀드렸지만 추운 곳이니까 인조구장이 깔려있었지만 나중에 인조구장을 걷어내고 그 UFA가 불허를 했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심었었어요. 그래서 일시로 천연잔디를 깔고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인조구장에서 경기를 하죠. 풋살장이라도 부르는 곳도 있고 인조구장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개 사용을 하고 있는 풋살장은 카펫형으로 된 게 많죠. 카펫형으로 된 게 그 카펫형으로 된 인조구장이 1960년 아스트로돔에 사용되었던 아스트로터프라는 식의 그 카펫형의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화에도 예전에는 축구화 TF화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는 축구화를 아스트로 터프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스트로 터프라는 말 자체가 상표예요. 상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스트로 터프를 만든 회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그게? 몬산토라는 회사가 만든 상표명이 그거예요. 이제 몬산토는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고 근데 그 당시에 그 1세대 터프화, 지금 뭐 예를 들어 인조구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1세대 구장이다, 2세대 구장이다, 3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1세대 구장이 그 몬산토가 만든 카페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에도 깔렸었고 84년과 4년경에 효창운동장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깔립니다. 그 형태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정말 딱딱한 마치 세멘트 바닥에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2세대로 넘어오는데 그 2세대 경기장이 어떤 인조구장이 어떤 거냐면 천연잔디처럼 약간의 결이 있죠. 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주 짧은데 대신에 모래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는 이 2세대가 바로 3세대로 넘어왔던데 국내에서 제가 모래가 섞여 있는 인조구장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96년경에 독일을 갔었을 때, 독일의 경기장, 인조구장은 대부분 그 2세대 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얕은 인조 잔디가 있고,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는 거. 그 약간 독특한 느낌 듭니다,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3세대로 넘어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고무칩이에요. 고무칩. 근데 이제 고무칩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죠. 원래 인조구장은 여러 가지 장점,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관리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좋은 점도 있죠, 나쁜 점도.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천연잔디, 인조잔디 자체가 뭐 부상의 위험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부상의 위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10년인가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10년간 미국 미식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발목 염좌, 그러니까 발목이 삐거나 발목에 염증이 생기는 거, 얘가 이제 그 천연잔디보다 22% 이상 발생 빈도가 높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좀 큰 부상을 겪는 경우인데, 뭐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 그게 인조구장이 천연잔디보다 67%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릎 내부 이측 인대 손상도 역시 천연잔디보다 인조염증이 훨씬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구장 환경이죠. 그 자체가. 인조구장은 특색이 구장을 예를 들면 천연잔디는 뭐 이렇게 천연잔디는 흙이 있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들어가면 이 쿠셔닝이 있죠. 쿠셔닝이 있는데 인조구장은 도포된 면이 밑에 바닥을 딱딱하게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인조구장을 보설하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바닥 자체가.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천연 잔디가 주는 쿠셔닝 느낌, 푹신푹신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제 부상 위험이 높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는 이제 스터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죠. 힘을 받는 부분이니까.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했다가 정지했다가 출발을 했다가 하는 모션을 반복을 해야 되는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프화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많은 마찰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작은 스팟들이 있죠. 이 스터드들이. 그러면 인조구장과 그거 사이에 마찰을 높일 수가 있고, 여기에 쿠셔닝을 할 수 있는 고무 스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재는 다양하겠지만, 무릎 부담이 덜하죠. 근데